안녕하세요. 피그마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할 소프트웨어학과 김도영입니다. 저는 오늘 디자인 툴인 피그마의 장점과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실생활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피그마 플러그인을 배우고 적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피그마는 웹 기반 툴이라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회원가입만 하고 로그인하시면 바로 실행하실 수 있습니다. 먼저 피그마란 UI UX 디자인을 하는 데 사용하는 디자인 툴인데요. 단순히 디자인 시스템 외에 기획, PPT, 애니메이션, 이모지 제작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도구입니다. 피그마의 주요 특징으로는 3개 정도를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. 먼저 협업이 굉장히 편리하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. 피그마는 웹 기반 툴로서 공유 링크만 있으면 누구든지 해당 링크에 접속해서 파일에 접근하여 수정하고 피드백이 가능한 방식입니다. 또 피그마는 활용성이 넓다는 점을 장점으로 들 수 있습니다. UI 디자인, 브레인스토밍, 프로토타이핑, 유저 플로우 제작 등 다양한 방면에서 활용이 가능합니다. 또 피그마는 컴포넌트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. 이 기능을 통해서 원본과 복제본의 수정을 한 번에 수행할 수 있음으로써 번거로움을 최소화하고 일의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. 제가 여러 가지 디자인 툴 중에 피그마를 선택한 이유는 현재 UI UX 분야에서 가장 인기 있는 디자인 툴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실제로 2022년 디자인 툴 서베이라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업에서 UI 디자인과 프로토타이핑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또 인기 있는 툴로 피그마가 선정되었다고 합니다. 소프트웨어 개발과 더불어 웹이나 앱, 그리고 인터페이스 디자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피그마의 사용 방법을 숙지해 놓으시면 매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피그마의 플러그인은 총 7가지인데요. 처음 4가지인 언스플래시, 아이콘파이, 스티즈, 블러쉬는 비슷한 유형의 플러그인이라서 함께 묶어 놓았습니다. 이 플러그인들을 이용하여 무료로 이미지나 아이콘, 일러스트레이션을 생성해서 디자인에 활용할 수 있고요. 컬러 팔레트라는 플러그인은 색상 조합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을 때 적합한 플러그인입니다. 또 리무브 BG를 활용하여 어떤 사진의 배경화면을 제거해서 눕기를 딸 수도 있고요. 콘텐츠 릴은 더미 텍스트, 이미지, 주소나 이메일, 전화번호 등등을 제공해서 프로토타입을 만드는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실습을 통해서 플러그인의 적용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보시고 있는 화면이 피그마에 접속해서 프레임까지 생성한 화면인데요. 이런 화면에서 플러그인을 적용하고 싶을 때 여기 보이는 버튼을 눌러서 플러그인에 들어간 후 원하는 플러그인의 이름을 검색한 뒤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플러그인은 언스플래시입니다. 언스플래시는 무료로 이미지를 활용할 수 있는 플러그인인데요. 보시는 것과 같이 다양한 이미지들이 제공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. 저는 바다와 관련된 사진을 사용하고 싶어서 C라는 단어로 검색을 해보았습니다. 그러면 검색 결과로 이렇게 다양한 바다의 사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원하는 사진을 클릭하신 뒤에 이렇게 사진이 뜬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사진의 크기를 알맞게 조정한 뒤 설정해 놓은 프레임에다가 적용하면 완성입니다. 사진만 놓기엔 밋밋할 때 아이콘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는데요. 아이콘파이와 스티즈라는 플러그인은 여러 가지 아이콘 등을 제공하는 플러그인입니다. 먼저 아이콘파이에 접속하시면
다양한 카테고리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. 그중에서 원하는 카테고리에 들어가셔서 아이콘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. 저는 마찬가지로 바다라는 아이콘을 검색해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돛단배를 선택해서 색깔을 변경한 뒤에 임포트하면 여기에 아이콘이 생성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마찬가지로 크기를 조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심플한 아이콘을 함께 사진과 함께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. 만약 이 배와 관련된 아이콘을 더 다양한 유형의 아이콘으로 확인해 보시고 싶으실 땐 스티지라는 플러그인을 활용하실 수 있는데요. 스티지에 접속하시면 특정 아이콘을 셀렉할 수 있게 하고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선택하시면 아이콘이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심플한 아이콘과 더불어서 더 다채로운 이미지를 추가하시고 싶으실 땐 일러스트레이션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는데요. 블러쉬라는 플러그인은 이것을 충족시켜 줄 수 있습니다. 해당 플러그인에 접속하시면 이렇게 다양한 일러스트레이션을 무료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. 저는 이 일러스트레이션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옵션으로 스킨톤과 신체 모형도 바꿀 수 있고 머리 스타일, 표정, 그리고 장식, 액세서리까지 다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만들어진 일러스트레이션은 마찬가지로 크기를 조정해서 피그마 디자인에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. 두 번째로 알려드릴 플러그인은 컬러 팔레트인데요. 컬러 팔레트는 색상의 조합을 추천받을 수 있는 플러그인입니다. 이렇게 해당 플러그인에 검색해서 들어가면 여러 가지 색상 조합이 추천으로 뜨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. 저는 이 팔레트의 조합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팔레트가 생성이 되는데요. 이 팔레트를 통해서 도형의 색깔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. 원의 색깔을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고요. 별의 색깔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. 마찬가지로 세모와 네모, 그리고 여러 가지 도형의 색깔들을 바꿈으로써 더 알록달록하고 다채로운 색상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.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플러그인은 Remove BG라는 플러그인인데요. 이것은 사진의 배경화면을 제거하는 플러그인입니다. 먼저 플러그인의 먼저 플러그인에서
remove bg를 검색하시고 접속을 하시는데 이때는 바로 실행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 API 키를 받아야 합니다. 그래서 해당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서 로그인을 한 뒤에 API 키를 생성한 뒤 그 API 키를 복사하고 나서 이 플러그인에 복사 붙여넣기를 하면 해당 플러그인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선택한 이미지에서 플러그인을 누른 뒤에 remove bg에서 set API key라는 버튼을 누릅니다. 그럼 API 키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는데요. 이렇게 제공된 사이트에 먼저 들어가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. 로그인을 한 뒤에 API 키에 접속하시면 API 키를 복사하실 수 있는데요. 이것을 복사하셔서 다시 피그마에 접속한 뒤 그대로 붙여넣기 해줍니다. 이렇게 API 키를 세팅한 뒤에 다시 플러그인에 접속하셔서 이제 remove bg를 실행시켜주면은 정상적으로 배경화면이 제거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이 플러그인은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플러그인은 콘텐트 릴이라는 더미 데이터를 제공하는 플러그인인데요. 이러한 식으로 어떤 어플이나 웹에 프로토타입을 만들 때 더미 데이터, 샘플 데이터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. 이럴 때는 콘텐트 릴이라는 플러그인에 접속하시면 손쉽게 원하시는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. 해당 플러그인을 실행시켜 주시면 이렇게 이미지, 그리고 텍스트, 아이콘 등 여러 데이터가 제공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. 저는 먼저 사용자의 프로필 사진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바타의 female 카테고리에 접속하시면 이러한 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이미지가 나타나는데요. 원하시는 이미지를 선택한 뒤에 적용하시면 apply를 누르시면 이러한 식으로 프로필 사진이 완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또 전화번호나 이메일 같은 데이터를 사용하고 싶다 하실 때는 폰 넘버라는 카테고리에 들어가셔서 적용을 바로 하실 수 있고요. 또 이메일 주소가 필요하다 하실 때는 이렇게 이메일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데이터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데이터를 활용하실 수 있으니 검색을 통해서 한번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여러 가지 플러그인을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. 이 외에도 피그마에는 정말 다양한 용도의 플러그인이 제공되어 있으니 여러분들이 직접 검색해보시고 또 적용해보시면서 디자인 실력을 키워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